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영화 다크나이트 트릴로지에서 브루스 웨인이 타고 나왔던 그 차량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준비해봤습니다. 2001년부터 생산된 차량입니다. 엔진은 6.2L V12 DOHC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6192cc, 구동방식은 사륜구동입니다. 엔진 출력은 최대 580마력, 차량 무게는 1650kg입니다. 무르시엘라고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 람보르기니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한 슈퍼카입니다. 차량 이름인 무르시엘라고는 스페인어로 박쥐를 의미하는데, 과거 람보르기니 차량의 전통에 따라 19세기에 실존했던 전설적인 투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무르시엘라고는 람보르기니가 아우디 산하에 들어간 후 발매된 첫 번째 신차종이며 디아블로의 후속 차종이 되는 플래그십 스포츠카죠. 200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표되어 동년 9월부터 시판됩니다. 스타일링은 당시 람보르기니의 디자인 디렉터였던 루크 동코블케가 담당했습니다. 이후 발표된 가야르도에 비하면 모회사인 아우디의 영향이 적은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죠. 예를 들어 가야르도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에 아우디의 설비를 이용해 설계된 엔진을 탑재하는 사양이지만, 무르시엘라고는 아우디에 인수되기 이전에 설계한 디아블로의 구조적 특징을 상당 부분 계승했습니다. 차명을 나타내는 엠블럼이 장착되지 않은 대신 도어사이드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국가 에너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비 워스트 랭킹 2010년에 본 차종의 수동 사양이 시가지 연비 3.4km/L, 고속 연비 5.53km/L로 워스트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미 오토매틱 사양도 3위에 선정되었고요. 람보르기니는 4년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디아블로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두 개의 모델이 준비되었지만 무르시엘라고는 사륜구동만 준비됐습니다. 무르시엘라고의 사륜구동은 비교적 쉬운 구조를 가진 비스커스식 센터 태프를 갖는 것으로, 동작 제어도 디아블로가 자세를 무너뜨렸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사양에 비해 통상적으로도 전륜에 적극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죠. 탑재 엔진은 신규 설계된 것이 아니고 디아블로로부터 이어지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60도 뱅크를 가지는 순행 V형 12기통 DOHC 엔진의 발전형을 탑재합니다. 이 엔진은 쿤타치에서 디아블로를 거쳐 무르시엘라고까지 기본 구조를 계승하는 설계로, 디아블로의 최종 생산형인 6.0의 것에 기본 스트로크를 연장하고 배기량은 6.2리터로 하고 있습니다. 무르시엘라고도 다양한 차량 종류들이 존재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일단 6.2, 200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된 베이스 등급 모델입니다. 2003년 포티스 애니버서리 에디션이 아르테미스 그린으로 50대 한정 생산이 되었고요. 주로 유럽, 미국, 일본에서 판매되었고 일본에 할당된 수는 5대였다고 합니다. 로드스터, 2003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바르케타로 발표됐습니다. 양산차는 2004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됐고요. 로드스터의 명칭은 디아블로 로드스터로부터 계승했다고 합니다. LP640, 2006년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발표됩니다. 6496cc 엔진을 탑재하고 외부, 기어박스, 변속기, 전자계열에도 개량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LP640의 LP는 엔진의 후방 탑재를 의미하는 후방 수직의 약자로, 640은 최고 출력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10월 지안이 베르사체와의 협업으로 제작된 LP640 베르사체 모델도 있다고 하네요. 화이트 버전의 아이시스 외에도 블랙 버전의 알데바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LP640 로드스터, 2006년 가을에는 로드스터도 6496cc 엔진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모델이었다고 하고요. 이어 LP650-4 로드스터, 10마력 파워업된 회색 계열의 전용 색상, 그리지오 텔레스토어로 도장된 50대 한정판도 있습니다. 레벤톤, LP640을 기반으로 20대가 생산된 한정 모델입니다. 200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어 20대 한정으로 판매가 되었고요. 또한 21번째는 람보르기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가격은 당시 100만 유로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LP670-4 슈퍼벨로체, 2009년 3월에 발표된 사양의 350대 한정 모델입니다. LP640을 기반으로 한층 더 개량한 것이며, 공개 스펙은 레벤톤을 웃돈다고 합니다. LP640보다 약 100kg 가벼워 차량 중량은 1565kg, 엔진은 6.5L V형 12기통에서 670마력을 발생합니다. 제로백 가속은 3.2초입니다. LP670-4 슈퍼 벨로체 중국 한정 에디션도 존재합니다. 2010년 베이징 모터쇼에서 발표된 10개 한정판으로
바디 컬러는 전용 색상의 회색 차체에 중앙에 주황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카, 이 스포츠카, 이 많은 사람들의 드림카로서 유명한 모르시엘라구다 보니까 각종 매체에서도 여기저기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에서도 람보르기니 차종이 등장하면 주로 나오는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영화 트랜스포터2에서도 잠시 등장한 바가 있었고, 영화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에서 브루스 웨인이 타는 차량으로도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분노의 질주 8편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고요. 원체 유명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종종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살펴봤습니다. 람보르기니 하면 여러 유명한 차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뽑는다고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무르시엘라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르시엘라고가 박쥐라는 뜻이다 보니까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타고 나왔던 차량이 바로 이 무르시엘라고라는 점에서 참 여러가지 의미로 깊은 차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형적인 람보르기니다운 디자인이라서 그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름 꿈꿔왔던 드림카로 삼으셨던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